원도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원도심 안에 있는데 네.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원도심이 뭐예요? 원래부터 도심이었던 곳이 원도심 아닐까요? 쉽구나. 나는 뭐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원도심 아닌가. 예. 네. 아, 제주살이 5년 차인데도 이렇게 헷갈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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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백희봉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청소년 문화 카페 생일입니다. 여기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왠지 무슨 그냥 게임 카페 이러면은 돈이 되는데 또 문화 카페 하니까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돈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아유, 잘하시네요. 돈이 안 되죠? 매일 적자입니다. 자력으로 지금 뭔가를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마침 또 이놈의 코로나가 와서 그나마 좀 하고 있었던 것도 좀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이게 저희 이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원래는 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여기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현재로서는 카페가 되는 거죠. 청소년 문화 카페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이름이 이뻐요, 그죠? 예, 어떤 세상을 꿈꾸며 어떤 단체인지.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도 그렇고 도심 내에서도 특히 이런 원도심이나 이럴 때 보면 되게 이제 손길이 안 닿는 친구들은 학교를 안 다닌다든가 자퇴를 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개인 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자라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 2012년도에 이제 여러 이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다든가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를 안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동안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하고 여기서 또 실제로 서빙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고 다만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저희 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인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말고도 또 되게 필요한 도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들이 실제 아이들한테 많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좀 자존감들을 많이 이제 사실 필요해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좀 살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이제 뭐 키트 밴드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런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저희 동아리를 하면서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뭐 요리 동아리, 뭐 드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눈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냥 받고만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문학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문학 교육들도 좀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제 부엌 아지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프리마켓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리스타도 하고, 공예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못하지만 이제 거기에 놀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자체는 공연하는 일과 놀이와 일종의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진 종합적인 활동인데, 뭐 저희는 이제 저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신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해서 이렇게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리고 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회의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고요. 물건 기증받은 물품 전시 준비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좀
이겨내는 그런.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항상 수업을 되게 손꼽아 기다리고 와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조금 기운도 없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랬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점점 활발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 해보면서 이제 손님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성격 부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밝아졌고요. 이제 좀 배워보고 나니까 또 바리스타라는 게 생각보다 또 어렵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알바나 아니면 이런 카페 차릴 때 또 많이 유용하게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좀 삐뚤은 길을 가는 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실 부모가 케어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또 나름대로 사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또 이해되면서도 그냥 아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삶에. 그러면 또 다른 어른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어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가정이 첫 번째 책임이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이들이 학생의 신분이니 그 두 번째 책임은 사실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케어가 안 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거칠어지긴 하는데 네. 아, 약간만 거칠어지셔도 오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사실 제주도 사회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제주도는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해서 다 어느 집안이든 로망은 서울에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는 거, 이게 다 로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 좀 이제 이 내밀려요. 제주도 말로 이렇게 별로 품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주도도 저도 뭐 클 때 그랬었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면 플랜카드 쫙 붙어 있는데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다 해요 한 명이. 근데 거기는 전자반도 있고 무슨 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전문 직업반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다른 반 아이들은 뭐냐면 그냥 아이들 말에 의하면 아 저 진짜 심심해 가서 할 게 없어요 예. 학교에 가면.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을 선생이랑 카페에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죠. 저희들로서는 전초 기지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자립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쭉 저 하나의 어떤 저 이 큰 과정을 만들고 과정도 만들고 그것을 협력해서 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4개 기관이 먼저 모였고요. 그 4개 기관이 7개 기관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아마 내년쯤에 한 20개 기관이 같이 연합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공을 어떤 걸 하셨길래 이렇게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뭐 저 사실 사회에 있을 때 이제 뭐 데모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노동운동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저가 이제 정리하고 한동안은 유명했던 데 수학 강사였습니다. 야 진짜요? 그럼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분당에서 유명했던 건데. 분당, 야 천당 밑에 있는 바로 그 분당. 예. 그렇긴 한데 아 늘 갈증이 있더라고요. 뭐에 대한 갈증? 아니 그러니까 사회는 많이 뭐 여전히 문제인데 아, 사회에 대한 문제. 예, 나 혼자 돈 벌면 안 되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은 벌어야 되는데 예.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나는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좀 갈증이 심했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후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죠. 네, 도시형 대안학교인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여전히 갈등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향도 제주도고. 우리 애가 말 안 들을 때도 이거를 다독여주고 혼내고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약간 조금
삐딱선을 탄 아이들이잖아요. 좀 감정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그 아이들을 끌고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우리 저기 여기 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을 불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있어버려서 아이들은 반항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해줘도 기분제 불신감이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주변에서 뭔가 불신이 생기니까 반항을 하는 거고 개기는 건데 그거를 마치 애가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이제 라포라고 하죠. 그게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툴툴거려도 잘 와서 따르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한식, 중식, 양식 세 가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1년 전에 여기 생릉에서 우연한 계기로 요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됐고 그때 그게 재밌어서 요리를 하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그냥 같이 할 게 없나 해서 그냥 놀러 오자는 마음으로 왔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냥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퇴를 하고 나서는 정말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나 자퇴 초기에 몇 번 불러주지 그 후에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올 곳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삶에 더 활기가 됐어요. 내년에 대학교를 입학할 예정이에요. 한호전이라는 대학교에서 아마 공부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만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든 램지나 뭐 제이미 올리버 같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누구나 이름 되면 알 법한. 저희 생릉 모든 친구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거나 뭐 그런 애들이 많을 텐데 너무 무기력하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여기로 일단 1차적으로 데려왔다 치면은 그다음부터 뭐 여기서 뭐 가르쳐 준다든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한다든가 또 뭘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을 뭐 애들한테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옵니다. 돈 번다는 의미는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저희한테 맞는 그걸 푸연히 이제 찾아서 공모 계획서 쓰고 신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희가 후원금에 의존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니 그럼 센터장님도 뭐 다달이 얼마라도 벌어 가셔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도 안 받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받아버리면 순간 거기 이제 한 사람이면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뭐야 그럼 뭐 아니 나 그럼 뭐 사실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어떻게든 일단은 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찾아오시고요. 무조건 이제 연락해서 찾아오시고 그러면 저희가 안 되는 경우 단독 기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혹시라도 저희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취재에 공감 되시면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잔에 빌린 그래서 이런 센터장님께 드리는 음료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홈메리카노입니다. 홈메리카노 집으로 좀 돌아와라. 일상적인 사회를 살아도 성인들이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지금 청년들도 어렵다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안 환경과 그런 것들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친구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주위의 어른들은 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아 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얘들한테 늘 손을 내밀어 주고 뭔가를 같이 해주려는 마음들이 옆에서 있어 주시면 그나마 이 친구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끊기면 뭐 진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일입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 만약에 이게 청소년이 도움받을 구석이 없지만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아까 뭐 빵을 만든다든지 제빵을 한다든지 뭐 커피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근데 어디 도움받을 데는 없어. 경제적인 지원 받을 데도 없고. 그럴 때도 여기 찾아와도 되나요? 아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가 문제냐면 의지가 없을 때가 문제지. 아이들이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뭐 오겠다는 그걸 하겠다는데 안 도와줄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는 그 의지의 문제인데. 아, 진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들과 조금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생노엔 카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밑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여기로 힘들 땐 전화 주십시오. 본인 선생님 전화번호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개인 핸드폰.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카페 전화번호도 있고 우리 저 실무 선생님 전화번호도 있고 저 전화번호도 있고 다 하니까. 하여튼 전화번호 나갑니다. 힘든 청소년들이야 전화하시라.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in line two. Ah, 뭐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요? 네. 입맛이 돌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입맛이 안 돌 때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없긴 한데요. 아, 그죠. 네. 좋네요. 요즘 유독 이제 입맛이 많이 돌죠. 맞아요. 대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원도심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홍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오지랖을 디자인으로 피우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주도의 지역 자산을 가지고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수련한 가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련한 가게? 네. 그게 어떤 가게죠? 일단 지금 첫 번째 수련한 가게는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고포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그 고포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이게 상업적인 책은 딱 나가는 순간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팔고 있나요? 아니요,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한 한정으로 네. 딱 만든 기매품입니다. 우연찮게 이 양복집이 제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죽마 양복점이라는 곳인데 출근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양복점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살고 이제 외국에서도 조금 지내다 돌아와 보니 이 양복점이 마치 그 킹스맨에 나왔던 굉장히 멋진 테일러숍처럼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 양복점에 관심을 두면서 칠성동 곳곳 그리고 뭐 좀 넓게는 동문로타리라든지 선로타리에 되게 오래된 가게들에 눈길이 좀 갔었어요. 네. 홍, 나이는 67세. 하는 일은 맞춤 양복이 전문이면서도 이제는 수선도 하고 일이 그만큼 없으니까. 1981년도 내가 10월 5일 날 인수를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가게들이 제가 지금 돌아오고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지만 혹시 이 가게들이 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좀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좀 기록을 해야겠다. 근데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로서 좀 내 역량을 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과 사진과 이제 영상
기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칠성로에 있는 노포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칠성로에서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제주도고요. 저는 태어나기는 경기도 과천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이제 부모님이 제주도로 이제 아예 입도를 하시면서 저도 그때 되게 가기 싫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주도를? 내 딸도 그랬어, 처음에는. 내 딸도 처음에 제주도가 뭔지도 모르고 네. 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네, 뭔가 그 서울에서 있다가 섬에 가는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네. 어린 나이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가신다면 어떠겠어요? 제가 이제 따라가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와서 이제 북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지금 제가 35이거든요. 30살까지는 칠성통에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주도에서의 20년의 삶이 제주도를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디자인으로도 막 발현이 되고 구현이 많이 잘 되나요? 네, 이 프로젝트가 특히 좀 많이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칠성통을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이 동네가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그때 당시에는 참 몰랐는데 이제 커서 돌이켜보니 되게 굉장히 몸소 그거를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진짜 어깨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내가 좀 디자인을 통해서 기록을 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가게들이 점차 사라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좀 특정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도장집 같은 경우에도 요즘 도장 잘 안 쓰잖아요. 기계로 다 하잖아요, 기계로. 네, 기계로 파는 도장도 사실 요즘엔 잘 이제 인간법도 그쵸. 바뀌면서 공인인증서 쓰고 네, 그러지. 그쵸, 예. 네. 그리고 양복도 사실 옷도 이제 기성복을 많이 입고요. 사라져가는 기술들. 칠성로에서 사라져가는 기술들을 사진을 찍다 보면은 또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또 아시는 분들 위주로 취재를 해야지 좀 편하게 취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근데 많이 없어졌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선택지가 없기도 했어요. 옛날에 자주 갔었던 뭐 식당을 취재할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당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는 입장단 같은 경우에는 표지에 있는 입장단 같은 도장. 경우에는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 단체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축하라고. 네. 맞아. 그때 그런 거 했어. 하고 뭐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도장을 그때 막도장이라고 하죠. 예. 그냥 이렇게 이름만 새겨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오라고 해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이 도장집에 가서 첫 도장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 이분들이 찾아와서 그럴 때는 뭔가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쭉 해오는데 그래도 뭐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오래 영업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의 보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느끼긴 느꼈어요. 저도 뿌듯했는데 그 당사자분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기본 40년 이상 이렇게 이어온 업을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발견을 해주고 누군가가 기록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도 되게 의미 있게 작업했지만 그분들에게도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칠성로에 되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사셨고
또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칠성로 그쪽에 또 사무실도 얻으셨다고. 그럼 칠성로를 사랑하시나요? 이게 저도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더 좋은 곳이 요즘 많잖아요. 사무실을 이렇게 얻기에도. 근데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더 애정이 쏟아질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 도중에 원도심이 많이 사람들로 붐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붐볐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제가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뭐 이 책을 하고 이제 인터뷰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굳이 옛날로 돌아가자 막 약간 이건 아니에요. 뭐 사라지는 거를 막 부여잡자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사라져가는 기술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걸 다시 막 살려내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뭐 이제 또 다시 이게 또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냥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냥 기록하고 알리고 이러면 또 이거에 이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일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00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나눠가지면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좀. 그럼 앞으로 이런 책을 계속 만들고 싶으세요? 네,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 수련한 가게를 가지고 지금 원도심으로 접근을 하긴 했지만, 이 원도심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제주도 뭐 작은 동네들을 좀 취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전시를 통해서 이제 사진도 남고 영상도 남았으니까 그 좀 소개하고 싶은데. 판매 기록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돈이 안 되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기록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청에서 이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겨야겠다 해서. 원래는 사실 그렇게 순서가 그래야 되지 않나? 저도 물론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꼭 돈을 위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뭔가 돈의 중심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만 했으면 사실 이 프로젝트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분들도 돈보다는 어떤 그런 명맥을 이제 유지해서 가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저희 팀에 대한 그런 어떤 소개만 할 수 있어도 네,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커피 이름이 또 다 따로 있어요. 아, 그런가요? 나오신 손님에 따라서 커피 이름이 바뀌어요. 커피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커피로 말씀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커피입니다. 옛날을 추억하면. 그러니까. 그럼요. 옛날의 옛 번영을 추억하면. 그 번영이 다시 한번 부흥하길 바라면서. 원샷. 아, 원샷이요?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자, 디자이너로서 참 많은 공부를 하시고 뭐 해외도 나갔다 오시고 육지도 갔다 오시고 최종 목적지가 이제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난 이 오지랖만큼은 제주에서 꼭 부려야 하겠다 하는 오지랖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의 지역 자산을 가지고 디자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 방식이 저는 좀 다양해요. 제가 제품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생산하는 쪽만이 아니라 이런 책도 내고 사진도 뭐 촬영도 다니고 막, 그래서 좀 이거를 확장하고 싶은 내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한 가게뿐만 아니라 좀 컨텐츠를 제주도 지역, 좀 베이스 그 시작을 원도심으로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디자인 활동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런 로컬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자산 가지고 제주도, 특히 제주도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좀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제주의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담아서 아름답게 또 만들어주시는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도 제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도심 말고 구도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도심이 구도심? 아, 그냥 다 같은 제주도구나. 뭐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 아닌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근데 왜 원도심이라고 그래? 아, 원래부터 도심이 원도심이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원도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분단 강승주라고 합니다. 저희 단골집 사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저를 먹여 살려주고 계시죠. 아, 여기는 이제 오지랖을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지 그냥 뭐 단골 카페 사장님 모시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누구 못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 단골 이제 팬심을 가진 단골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잘생기셔서?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어떤 오지랖을 피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오지랖을 피우고 계세요? 일단은 작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빨대를 안 쓴다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제품들을 좀 생분해성 제품들로 쓴다거나 또는 화장실에서 손쉽게 쓰고 버려질 수 있는 페이퍼 타올 대신 면수건을 비치해서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란 부분은 화장실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페이퍼 타올로 할지 손수건 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아니면 오셔서 전혀 몰랐던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구나. 내가 또 그냥 이 카페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데 다른 카페에 있는 페이퍼 타올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쓴다는 거는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죠? 그 불편을 다 감수하시는 건가요? 다행히도 불행인지 알 수는 없는데 네. 매일매일 제가 한정되어 준비되어 있는 그 수건의 양을 아직 초과하진 않아서 자주 좀 가세요. 자주 좀 가셔야지 거 참. 다행히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제가 지킬 수 있는 그 루틴을 지키면서 잘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제주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주도의 그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제주도 사람, 제주도에 태어나진 않았는데요. 네. 내려온 지는 이제 4년 차 되어 가고 있고 여행으로 오게 된 거는 최초의 제주 저가항공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계속 제주도를 여행 삼아 오다가 그 빈도가 늘어나고 점점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주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제주도 비행기 타고 온다는 그 자체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데 노를 저어서 오셨어야죠. 네, 그 생각을 잘 못했네요. 그 전에 만났으면 제가 꼭 그랬을 텐데. 말리면 안 돼요. 유치장이 말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환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카페에서 쓰는 것 좀 갖다 와 줘 보세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져왔는데요. 이야, 이게 컵이에요. 이거 보통 카페에서 그냥 쓰는 거 랑 같은 건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거 네. 따뜻한 음료 담는 컵은 네. 이거는 종이가 대부분인데 얘는 사실은 검정색 플라스틱이지. 그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종이로
이거는 나와 있는 상품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보안에 이제 나와 있는 상품 맞는데 환경부 인증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환경부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생분해가 돼야 되는 조건이 따져야 되는데 내부에 음료 때문에 물러지지 않게끔 보통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근데 그 플라스틱 코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매립이 되더라도 더 빨리 순회가 되고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생분해가 뭐예요, 생분해? 요즘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제 PLA라는 종의 이런 플라스틱 용품인데요. 이제 보통의 플라스틱은 그 화학물질에서 비롯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제품에서 추출해서 플라스틱과 똑같은 식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매립이 됐을 경우에 태비화 단계에 거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소각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고 소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이제 소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이게 연구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팔로 나오신 분 같아.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아니 내가 볼 때는 플라스틱인데? 네. 이거 봐요. 이거. 네. 이거 플라스틱 소리 나고. 플라스틱인데 뭐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지. 그럼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굳이 진짜 먹어요? 먹어도 맛은 있진 않으니까요. 네. 잘한다? 우리 사장님 잘한다. 진짜 플라스틱인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 곡식으로 만든 거라 이거죠? 네, 옥수수 전분을 이제 유래로 해서 만든 그럼 이 거죠. 투명한 것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맛이 있진 않는데요. 부대찌개 잘 먹어놓고. 네, 먹는 분은 제가 실제로 처음 보는데. 아, 진짜? 네. 나 궁금한 건 못 참아요. 혹시나 오늘 이후로 저희 카페 오셔서도 먹는 분이 계실까 봐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아무 맛은 안 나요, 솔직히. 그냥 네. 플라스틱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분해가 잘 되는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모든 카페에서 이거 쓰면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네, 너무 좋을 텐데 네. 현재로서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단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 단가가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기존 플라스틱의 한 10배 정도? 네? 네,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플라스틱이 10배? 네, 기존 플라스틱이 워낙 저렴하긴 하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사실은 10배면 주인분들이 선택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제주라는 또 그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자연의 유래가 있는 이 섬에서 조금이라도 카페업을 하면서 제주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 시작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쓰면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뭐 좀 올레길에 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버린다 하더라도 얼마 후면 없어지나요? 근데 이게 이제 퇴비화 단계라고 해서 이제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발효 과정이나 온도나 흙의 이 조건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바닥에 버리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분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친다면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네. 그래도 상당히 빨리 없어지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보니까 약간 마크 같은 것도 좀 달라서 네, 이게 딱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게 이제 표가 나는데 그럼 얘네들은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보내면 처리장에서 곱게 묻어주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2년 정도 이 제품을 쓰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제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감수하고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럼 온전히 제주에서 제대로 매립이 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먼저 전화를 해보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제주도의 그 제주 자연환경순환센터에 전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그 다행히도 그 주무관 분이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또 그 자연환경센터에 직접 가서 미팅도 가졌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 중에 99%는 다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허무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막상 갔는데 뭐 다 때로 그냥 이렇게 해서 소각된다라고 네. 하면 그래서 근데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쨌든 매립지라는 것은 묻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주에 또 하나의 자연 환경에 또 묻는 면적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하기로는 어쨌든 이 제품들은 점점 아마 소비량이 늘어날 거예요. 점점 친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환경순환수태랑 도랑 같이 연합을 해서 별도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태비화 과정을 거치는 매립지를 좀 마련한다면 어떤 의미로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카페 사장님이 해야 되죠? 나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카페를 하시면서 목표가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건가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이 작은 카페에서 시작돼서 큰 카페로 이어지고 그게 또 모든 도민들이나 관광객분들 이용을 하시면서 이런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또 기업을 만들게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지만은 이런 거를 쓴다는 자체가 물론 좋지 환경을 보호한다는데 당연히 나도 쓰고 싶은데 가격이 10배면은 그거는 말이 사실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카페 사장들, 식당 사장들이 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자체에서 이런데 좀 가격을 지원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 생각은 전혀 제가 하지 못했는데. 아 오늘 많이 배우고 가네요. 나 이러고 앉아 있어도 돼요 오늘? 어떻게 도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생분해가 되는 이런 용기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좀 출혈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도 환경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다. 괜찮네. 아 여기 대표님이 커피 주문해 주시면 할인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일회용 컵 안 쓰려고 요새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1,000원 할인해 주시는데 뭐 좋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네. 근처 주민분들은 특히 많이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움직임들을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지금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탱벅스 있잖아요. 네. 스탱벅스도 텀블러 가져가면 300원 할인해 주거든요. 아. 근데 사장님은 1,000원 할인해 줘요? 스탱벅스 300원 하면 작은 카페에서 1,000원 해야죠. 그럼 텀블러만 5개 갖고 가면 한 잔 그냥 먹네? 저는 오히려 그 수고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5개를 다 모아오셨다는 게 네. 그 사실 힘들잖아요. 다시 다 가게 보니 돈 버셔야지 돈! 제주도 왔으면 돈 네. 버셔야지! 그것도 그렇긴 한데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1,000원의 아이디어도 아내의 그런 취업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죠. 1,000원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크거든요. 크고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용하셨던 고객님들, 손님들이 뭔가 수고를 하나에 더 수고를 들여서 오시는 거잖아요. 갖고 온다는.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확실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리워드는 여기 이 정도는 드려야지 아 그래도 내가 이걸 쓰는 보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도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바닷가라든지 조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원도심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나 뭐 숲이 있고 그런 공간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일단은 좋아하는 카페의 성향에서는 제 1회 조건 중에서는 주민들과 그리고 걸어서 오는 도보 여행객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동네에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직접 걸어다녀 봤을 때 이 원도심에 걸어다녔을 때 그 풍경이 상당히 저에게 뭔가 울림을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고 골목에는 막 그 자기가 직접 키우시는 이제 화분들을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에 이제 울리는 이제 성당의 종소리까지 뭔가 하나의 그런 그림처럼 다가와가지고 아 이 동네구나 이 동네 어떻게든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카페가 이렇게 골목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샵들은 없나요? 네 다른 가게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책방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기도 했고 뭐 각자의 사연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동네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될 텐데 그죠? 저도 너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같이 다들 예전처럼
그런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 골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있으세요?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예. 그냥 바로 옆에 이제 큰 뭐 크다고 크고 작은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주차장이 이제 일요일은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이용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러한 가게들이 모여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을 열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이라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이 골목이 약간씩 한 번씩이라도 좀 들썩들썩이면서 계속 관심이 환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래 젊은이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모여서 했어요.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내가 여기 왔잖아. 제주도에 왔잖아 내가. 근데 약간 네. 학생회 네. 활동하셨다고. 아 그래요? 아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했었는데 네. 그때 윤석주님을 한번 뵀었어요. 저를요? 네네. 어디서? K본부에서 그 저희 학생회 축제 그 축하 영상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개그 콘서트 예. 이제 아마 방송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기실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 일정 시간을 뺏기는 거라 좀 인상 쓸 수도 있는데 딱 들어가서 저희 이런 학생인데 혹시 축하 영상 할 수 있냐 했더니 바로 무슨 학교예요? 뭐 축제 이름 뭐예요? 하더니 바로 하나 둘 하시더니 진짜 너무 밝게 그 닉네임을 말씀하시면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아 정말 프로는 다르고 또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바로 기쁜 마음 해주시는 분이 점점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빼드리게 누구라고.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좀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 개그맨들도 그렇죠. 있었고 네, 아 네, 이런 거 왜 해? 네. 막 고등학생들이 이제 교복 입고 오니까 교복 입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이 윤스타는 네. 인터뷰를 잘 해줬다 이거예요. 너무 잘해줬죠. 갑자기 네. 오늘 분위기 좋아집니다. 네. 이런 거를 좀 계속 얘기해볼까요? 그때 어땠는지? 네. 네, 뭐 환경 이런 거 하지 말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어색하네요. 맨날 사장님한테 커피를 받아 마시다가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커피를 대접하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네. 커피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요? 이 커피의 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커피 이름은 네. 진심 라떼입니다. 아 진심 라떼 회사의 진심이시거든요. 네. 진심 라떼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부터 이제 환경에 좀 환경 개선에 동참을 해야겠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요즘 뭐 배달 워낙 많이 시키는 시대니까 배달에서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안 주기. 네, 그거 당연히 체크해서 왜냐면 어차피 배달 시켜 먹는 곳이 다 보통은 집이니까 집에 있는 걸로 드시는 걸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카페, 제 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텀블러 하나 들고 가는 것이 또 될 수 있고 또는 카페에 갔을 때 굳이 지금처럼 진심라떼처럼 빨대가 필요 없이 바로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빨대를 빼고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부터 보통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플라스틱은 다 사라져야 되고 뭐 사라질까 싶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보고 그 속도는 사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큰 제주도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 꿈이 다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